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음운 변화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교차 현상을 배웠고요. 자, 한번더 보죠. 우리 음운 변화에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어. 즉 우리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교체, 그리고 동화,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동화 현상을 공부를 해봅시다. 자, 동화 작용은요. 결국 즉 음운과 음운이 만나서 음운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음운이 닮아가는 것인데요. 그럴 때 먼저 자음과 자음이 만나 닮아가는 자음 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음 동화가요, 말이 자음 동화지 사실 모든 자음이 다른 자음을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울림소리만이 자음 동화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음 동화는 울림소리화예요. 자, 우리 자음의 종류 소개하면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울림과 안 울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울림소리 꼭 암기하라. 왜? 자꾸 설명하면서 나오니까. 자, 우리 자음의 울림소리 뭐 있죠? 비음, 미음, 니은, 이음, 그리고 유음, 리을. 이렇게 네 개를 울림소리다라고 해요. 즉, 어떤 음은 X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어떤 음은 X가 이 울림소리를 만나서 이 울림소리로 닮아가는 것. 즉, 울림소리, 즉, 뒤에 또는 앞에 어떤 음운이 와서 그 음운이 이 울림소리의 네개 중에 하나로 닮아가는 걸 자음동화라 해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 35쪽에 자음동화하고 예를 먼저 보면요. 밤물. 얘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밤물. 즉, 비읍과 그리고 미음이 만났는데, 이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안울림 소리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죠. 그럴 때 우리는 비음하다. 즉, 자음 동화 중에서도 비음하다라고 해요. 또, 이런 예를 한번 볼까요? 종로. 자, 종로 하면은, 발음하면, 종로. 자, 이번에는 이음과, 즉, 비음, 이음과 유음, 리을이 만났는데, 이 유음, 리을이 비음, 이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죠. 역시, 비음화가 일어났죠. 이해돼요? 자, 또, 섭리라는 낱말을 볼까요? 섭리를 발음해 보면, 섭리. 즉, 비읍은 비음, 미음으로, 리을은 비음, 니은으로. 결국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역시 그 바뀐 게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신라라는 단어를 볼까요? 신라, 칼날, 그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 발음하면 신라. 어때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서 유음, 리을로 바뀌었죠. 또, 칼날. 역시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 리을로 바뀐 걸 보게 돼요. 이때는 바뀐 게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유음하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음동화는 어떤 음은 X가 울림소리를 만나서 울림소리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그 울림소리에 미음, 니은, 이음, 비음과 리을, 유음이 있으니까 자음동화도 두 종류로 나뉜다. 즉, 모함으로 나뉜다. 즉, 비음,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그리고 유음,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둘 건요. 자, 반물의 경우를 보면 여기 비음 뒤에 있는 비음 미음이 앞에 있는 안울림 소리 비읍을 비음 미음으로 바꿔놨죠. 즉 뒤에서 앞에 영향을 줬어요. 이러면 동화의 방향상 역행동화다. 동화의 방향으로 즉 뒤에서 앞에 음운을 바꾸면 역행동화다라고 해요. 또 종로처럼
앞에 있는 음운 때문에 뒤에 게 바뀌면 뭐라고 이름 붙여요? 순행동화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즉 뒤에 있는 음운을 바꾸면 순행동화다. 반면에 섭리처럼 둘 다 바뀌면 그때는 뭐라고 해요? 상호동화다. 서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상호동화다. 그래서 역행, 순행, 상호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또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라는 뒤에 유음 때문에 앞에 게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고, 반면에 칼날은 앞에 있는 유음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해요? 순행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반물처럼 또 신라 칼날처럼 영향을 준 음운하고 바뀐 음운이 일치하죠. 즉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이 됐고 또 미음의 영향을 받아 미음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완전히 닮아버리면 그걸 완전동화다. 완전동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종로나 섭리는 비슷한 것으로만 바뀌었죠. 그럴 때는 불완전동화다 이런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이해됐어요? 자, 이해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들어요. 그죠? 우리가 실강이라면 휙 지나가 버리면 놓치기 쉬운데 또 동영상은 그런 또 장점이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들었는데 알 것 같다? 알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살짝 놓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리플레이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 칼날 이 경우는 뭐야? 완전히 같은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완전 동화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음동화를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음동화 관련되어서 특히 유음화에 있어서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 주의할 발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35쪽에 선생님이 네모 박스에 넣어놨죠. 즉 니은 그리고 니을이 만났을 때, 니은 니을이 만났을 때 즉 유음 니을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하는데, 가끔은 니은 니을이 만났는데 니은 니은이 발음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니은 니은이 발음되는지 리을 리을 그대로 발음되는지 이걸 주의를 해야 되는데, 대관령 삼천리 이 경우에는 리을 리을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즉 비음 니은과 유음 리을이 만나면요 리을이 힘이 세요. 그래서 이음절 있죠. 이음절이란 건 뭐야? 두 글자. 즉 신라 칼날 또는 우리 설릉역 설릉. 우리 선릉 아니에요. 얘 발음하면 뭐예요? 설릉이에요. 즉 이렇게 이음절일 때는 무조건 리을 리을이야. 100% 예외 없이. 즉 니은 리을이 만났을 때 이렇게 두 글자 이음절의 말은 100% 리을 리을. 그런데 문제는 삼음절일 때가 문제야. 즉 세 글자일 때는 대체적으로 즉 거기 나온 것처럼 대관령이나 또는 삼천리 이런 말처럼 리을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즉 대부분의 소리예요. 그런데 삼천리 이렇게 리을 리을로 발음되는 것이 대부분의 소리인데, 가끔 삼음절의 경우에는 리을 리을이 나지 않고 니은 니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리을 리을이 발음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가끔 어떤 단어들은 니은 니은이 발음돼. 그러면 시험을 위해서는 뭘 주의하고 외워놔야 될까요? 그렇지. 즉 니은 니은의 예외들을 봐야죠. 그래서 거기 별표식 즉 비음화되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유음 리을로 발음되지 않고 유음 리을로 발음되지 않고 그리고 유음 리을로 발음될 때 받침 리을이 여기 봐봐. 삼천리 대관령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또 삼천리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그런데 받침의 리을이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걸 또 설치금화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설치금화 현상이 기본인데 가끔은 설치금화가 일어나지 않고, 즉 바꿔 말하면
니은이 소리 나지 않고 니은 니은이 나는 경우, 즉 그런 경우를 거기 모아놨죠.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즉 같이 읽어볼까? 견인력, 생산량, 공권력, 상견례, 신선노, 임진난. 이런 경우에는 신선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한식 먹으러 가면 가끔 그 한식 정식 코스에 가면 이렇게 상 가운데에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조그만 불을 피워놓고 여기 음식을 데펴 먹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신선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신선노 그리고 임진난 이 경우에는 리을 리을로 소리 나지 않고 니은 니은으로 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동원령, 임진난, 그리고 이원론, 그리고 의견난. 자, 이것들이 모두 니은 니은으로, 즉 유음이, 즉 유음 리을로, 설치음 리을로 소리 나지 않고 니은 니은으로, 오히려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외인데, 요 넷은 또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길게 소리 나요. 그래서 이원론, 의견난, 동원령, 임진난. 꼭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서 국어사전에서 이 낱말들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발음을 써놓고, 의견난하고 발음을 써놓고 아마 이렇게 쌍점이 쓰여 있는 걸 사전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다음 낱말들 중 나머지와 소리가 다른 것은, 그러면 대부분 니은 니은으로 발음 나는데, 즉 니을 니을이 원래대로 발음 나는 걸 딱 섞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우리 친구들이 잘 맞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에 냈냐면, 즉 동원령, 임진난, 이원론 하고 여기 있는 즉 공권력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공권력도 분명히 니은 니은으로 발음되는데 얘는 단음이야. 장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므로 즉 공권력이 답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모두 장음으로 나는. 다소 시험이 좀 까다롭게 나면 이렇게 장음 발음이 일어나는 니은 니은 요 단어들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제가 동화현상에 모음동화와 그리고 영국의 음화, 양순음화 등을 넣어놨는데요. 이것들은요, 주의할 게 있어요. 음은 현상으로서만 존재하지 사실은 올바른 발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즉 양순음화나 또는 영국의 음화나 혹은 모음동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읽어보지 말고요. 읽어보지 말고 나중에 이제 문제들 풀면서 선생님이 문제하면서 알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된 발음인데 오해할 수 있고 하니까 즉 그 부분은 빼고 일단 교재에는 제가 빠짐없이 좀 실력이 좋은 친구 또 처음 하는 친구 모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지만 지금 이 수업은 이제 처음 초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이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은 이 부분은 읽어보지 마시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문제하면서 나올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화현상에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먼저 자음동화 체크하고 방금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즉 뭘 봐야 되냐면 국외음화라는 거, 동화현상에서. 그래서 36쪽에. 자, 국외음화는 간단하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국외음화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즉, 디귿이나 티귿이, 우리 디귿, 티귿은 혀끝 소리라고 하죠. 즉, 혀끝 소리 디귿, 티귿이요. 이모음을 만나면, 즉, 모음 중에서도 이모음을 만나면, 즉,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읒, 치읒이 국외음이니까 이를 우리가 국외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같이, 즉
부지라고 발음이 되고 같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개음화는 이모음이 올 때 디귿 티귿이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요걸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끝이 없는 길 할 때 끝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끝이라고 읽어야죠. 그런데 끝을 하고 읽어야 할 자리를 우리 친구들이 끝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구개음화로 착각해서 끝을 하고 읽더라고. 우리 친구들만 잘못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즉 가수들도 즉 끝을 이 밤에 끝을 잡고 이렇게 잘못 발음하더라고요. 즉 잘못 발음하면 망한다. 노래 망해. 그래서 우리 이 밤에 끝을 잡고 얘네들도 망했지. 그래서 여기에 끝을 하고 발음하면 안 되고 이때는 끝을 무슨 현상? 연음이 일어나야지. 그대로 연음해서 끝을 하고 티읕이 첫 소리로 가는 거고 끝이 하고 발음하는 건 오히려 이게 특별한 거지. 즉 뒤에 이모음이 올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끝이 하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여기까지 동화작용. 동화작용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건 두 가지야.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과 가장 밀접하고 나머지는 뭐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일단 이 둘을 정확히 기억하고 공부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문제 풀면서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에서는 뭐와 뭐를 배웠죠? 자음동화와 방금 구개음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음동화는 울림소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울림소리화. 그래서 울림소리가 비음과 유음이 있으니까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고 반면에 구개음화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 구개음으로 소리나는 건데 이 모음이 올 때만 일어나는 거니까 다른 모음이 올 때 즉 지읒 치읒으로 발음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요. 거기 36쪽 먼저 축약과 탈락을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음음 변화 다섯 가지 중에서 즉 지난 시간에 교체를 공부하고 방금 동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셋 중에 축약과 탈락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 즉 좋다 이런 경우에는 좋다 하고 히읗과 디귿이 만나 하나의 음은 티읕으로 소리가 줄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축약됐다라고 하고 반면에 좋은 이렇게 발음하면 좋은 즉 히읗과 음음이 만났는데 히읗이 탈락했죠. 그래서 탈락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로 하나만 남는 거 반면에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 자, 예를 좀 더 볼까요? 먼저 36쪽 교재 36쪽 같이 펴시고 즉 축약과 탈락에서 축약 먼저 자음 축약은 히읗과 관계되죠. 히읗과 자음 축약은 히읗과 관계됩니다. 즉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즉 거센 소리 키읍, 티읍, 피읍, 치읒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좋다, 끊기다. 자, 같이 발음하는 거야. 듣지만 말고. 자, 좋다, 끊기다, 잡히다, 맏형, 앉히다. 즉 두 개의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로 줄었어요. 이를 자음이 줄었다 해서 자음 축약. 자, 오른쪽으로 가서 37쪽에 즉 오다에 오다라는 말에 어미 아서가 왔어. 자, 오다에 오는 어간이고 거기에 활용되는 말은 어미. 그래서 어간 오다에 오에 어미 아서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와서라고 줄여 말하면 즉 줄여 말하고 쓰죠. 즉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이 만났는데 와라는 모음 하나로 줄었어요. 이럴 땐 모음 축약이다. 또 가리다라는 말에 어간 가리다에 어미 어가 와서 활용했을 때 가리어라고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가려하고 줄여 쓰죠. 그럴 때 이와 어가 만나 여라는 모음 하나로 줄었으니까 모음 축약이 일어난 거죠. 또 두다라는 말에
과거 시제, 선호마롬이 어시 왔어. 두었다 그러면 그대로 쓰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걸 뒀다 라고 줄여 쓰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즉 두었다가 뒀다가 되면 역시 모음 축약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친구들은 두었다 할 때 우하고 어하고 만나서 워가 되니까 결합 이러던데 결합 현상은 없어요. 결합 현상. 그지? 즉 축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대신 모음이 줄었으니까 모음 축약이다. 선생님, 이 뒀다 발음하면 뒀다 라고 발음되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쌍시옷이 디귿이 발음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축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만 강조한 거예요. 또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디귿이 따 하고 된소리 됐잖아. 그러면 된소리 되기도 일어난 거야. 그러면 하나의 어떤 의문에 즉 의문 현상에 여러 개의 의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있다. 지금 여기서도 세 가지. 즉 축약,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된소리 되기. 세 가지랑 일어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의 예를 축약의 예로 낼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로 낼지, 또는 된소리 되기의 예로 낼지, 그건 출제자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되다에. 되다라는 말에 어간 되에 어미 어가 오면 얘를 되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되라고 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에 어가 왔을 때 되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질문해요. 선생님, 되를 언제 쓰고 되를 언제 써요? 이렇게 질문하던데 그건 질문이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에 되다라는 동사는 있는데 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알겠어요? 즉 되다라는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야. 문제는 되라는 형태만 존재하지. 되다라는 낱말은 없고 되다만 있어. 그러니까 이 되다가 활용해서 되고 되지 되는, 되면, 이렇게 활용하다가, 되어, 이렇게 활용될 때만, 요 자리에,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되라는 말로 줄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되라는 말은, 되어라는 말이 올 때만, 즉,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되를 되 대신에 넣을 수는 없다. 이거 주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 되를 쓰는 자리는 다음과 같이 혼자 쓸 때 하면 돼. 이때 되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어간은 혼자 못 써.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간 혼자 되라고 쓰는 경우는 없어. 반드시 어미가 와야 돼. 그러니까 되라는 말은 없고 즉 혼자 쓴다면 어미 어가 와 있는 되라는 이 축약된 형태가 쓰이고 그러나 뒤에 어미가 붙는 경우, 하면 된다. 이렇게 어미가 오는 경우,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는 당연히 어간 되를 쓰는 거고, 그리고 됐다. 즉, 되었다의 준말인 됐다. 이 경우에 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되를 쓸 수 있는 자리는 혼자 쓸 때, 그리고 됐다라는 말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는 뭐야? 되니, 되고, 되면, 되지 모두 되를 쓰는 겁니다. 자, 안 잊어버리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음 축약까지 봤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 봐요. 우리 의문 변화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뭐 때문이에요? 경제성. 이왕이면 두 개의 발음을 하는 것보다 하나로 줄여드는 게 좋겠다는 거. 그리고 편리성.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성, 편리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쓸데없이 말을 길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축약을 봤고요. 우리 탈락을 이제 보겠는데 탈락은 우리 여기서 보듯이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에 으 탈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쓰다라는 말. 글을 쓰다 했는데 쓰다에 어미 어가 왔을 때 쓰어가 아니라 글을 써라고 쓰겠죠. 또 맛이 쓰다 했을 때도 뒤에 어미 어가 오면 맛이 써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 음모음이 탈락했다. 그래서 으 탈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디 어디에 들르다, 이 들르다라는 말에 이제 어미 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러, 들려가 아니라 그죠? 으가 탈락하고 어만 남아서 들러. 이와 같이 으 탈락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요 촬영하는 사무실 그 화장실 갔더니 거기 물을 잠궜나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잠궜나요? 자,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이거 재작년 지방직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하면 기본형이 잠그다가 아니라 우리말에 잠그다는 없어요. 이런 말 없습니다. 기본형이 뭐야? 잠그다야. 잠그다. 자, 그러면 기본형이 잠그다니까 여기 어간 잠그, 어간 잠그의 과거시제 뭐야? 아시 오는 거지. 그리고 어미 나요. 의문형 어미. 그러면 은은 음모음은 반드시 탈락이 일어나니까 결국 얘가 줄면 뭐가 돼요? 잠갔나요? 물을 잠갔나요? 사실은 수도꼭지를 잠갔나요? 이 말인데 뭐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인데 문제는 잠궜나요? 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그 용산역 가잖아요. 서울의 그 용산역. 거기 가면요. 이렇게 계단에 써 있어요. 어서 오십시요 하고 써 있어요. 어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어서 오십시 하고 종결 어미는 요가 아니라 오를 써야 되거든요. 오를.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또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더더구나 주의하고 더구나 공무원들 사람들은 문서를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이런 표기에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에서 리을 받침 들어가는 말은 항상 활용할 때 탈락이 일어나고 또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탈락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갈다라는 단어가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간이, 간, 또 시옷이 오면 가시다. 즉 이렇게 밭을 가시다 하고 니을이 탈락합니다. 또 어질다, 어지니, 어진. 자, 특히 날다가 시험이 많이 나왔어. 미칠 치고 날다, 나니, 나는. 그래서 나르는 비행기가 아니라 나르는 비행기 틀렸지. 나르는 틀렸고 뭐라고 바꿔야 돼? 나는 비행기. 즉 나는 비행기.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니을 받침이 탈락이 일어납니다. 또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거기 스님이 나올 수 있는 거 다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솔과 나무가 만나면 소나무. 그러니까 화살표 오른쪽으로 쓰면 돼. 즉 바늘과 질이 만나면 바느질. 또 한자의 경우 아니불자가 우리 아니불자지? 이 아니불자가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리을이 탈락해. 그래서 불동이 아니라 부동, 불당하다가 아니라 부당, 불득이가 아니라 부득이, 또 불단이 아니라 뭐야? 부단, 그리고 불지가 아니라 부지, 불정이 아니라 부정, 또 불조리가 아니라 부조리. 이해되죠? 그러나 다른 말이 올 때는 즉 불하는 말을 그대로 발음하죠. 그러나 디귿 지읒이 올 때는 그죠? 우리 불명확하다 그러면 박지 않다 불명 이렇게 읽잖아. 불명 그죠? 불명 그지? 그런데 우리가 뒤에 뭐가 올 때 디귿 지읒이 올 때 디귿 지읒이 올 때 그래서 우리 안 죽는 사람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일일 부독소면 이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 그러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럴 때 이걸 부독서라고 읽을 거냐, 일일 불독서라고 읽을 거냐. 독서 어때?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니까 그지? 뭐라고 읽어야 돼? 부독서라고 해야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동음이 올 때, 예를 들어 가다에 어미 아서가 오면 가아서라고 쓰지 않고 가서. 또 섰다라는 말도 서다에 과거시제 어시 왔는데 서었다라고 하지 않고 섰다. 또 우리 예를 들어 거기서 하면은 이 서는요 절대 서다에서 어간 서를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어간은 혼자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어미 어가 온 거예요. 근데 어미 어가 왔는데 어간에 어모음이 탈락하고 즉 어미 어가 시옷과 만나서 즉 여기 시옷은 어간의 즉 선데 여기 모음 어는 어미의 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간 어미가 함께 와서 서라고 쓰는 겁니다. 자, 끝으로 자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로 같은 자음이 맞을 때 간난, 원래 한자는 간난인데 간난, 출렴이 아니라 출렴, 목과가 아니라 목과, 종용하다가 아니라 조용하다, 날라리가 아니라 나날이, 달다리가 아니라 다다리.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도 리을 탈락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축약과 그리고 탈락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은 우리 음음 변화 다섯 가지 중에서 교체, 동화, 그리고 축약, 탈락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 뭐 남았죠? 뭐 남았어요? 그렇죠. 첨가가 남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첨가를 학습을 하고 우리가 음음 변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꽤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즉 수업 반복해서 들으면서요. 즉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딱 머릿속에 담아둬서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다 써먹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